piece of me, boy. 스타크래프트의 초기 버전은 워크래프트2 엔진을 사용했는데 그래서인지 현재와 전혀 다른 모습의 게임이었습니다. 알파 버전이 공개되었을 때 우주 워크래프트라고 많은 비난을 받게 되자 지금의 스타크래프트 모습으로 수정되었습니다. You want a piece of me, boy. 지금은 국민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는 원래 한국이 아닌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일본 발매를 위해 일본어 자막을 넣었고 그리고 일본 성우까지 고용하는 과감한 투자를 보여주었지만 일본에선 망해버렸고 역으로 한국에서 대박나버렸죠. 한국어 자막도 인기에 비해 늦게 나온 편입니다. 게임 내에 일본적인 요소들도 볼 수 있는데 배틀 크루저와 야마토포는 일본 애니메이션 우주전환 야마토 전함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고 프로토스의 리버는 바람의 계곡의 나우시카에 나오는 오물을 모티브했죠. You want a piece of me, boy. 스타크래프트에 크리터라 불리는 중립동물들이 있는데 마우스로 중립동물을 계속 클릭하면 터져 죽는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You want a piece of me, boy. 테란의 수동선은 초기 버전에선 거대했으며 더 많은 인원들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모티브는 영화 에일리언2에 나오는 샤이엔 드랍십이며 일러스트와 대사까지 가져왔죠. We're in the pipe. You want a piece of me, boy. 각 종족이 미네랄과 베스핀 가스를 캐야 유닛을 생성하고 건물들을 짓는데 미네랄의 정체는 코프룰루 구역에 존재하는 최고의 자원입니다. 테란과 프로토스는 공통적으로 미네랄을 채취해 각종 병기와 탈것을 제작하고 베스핀가스는 연료로 사용합니다. 프로토스는 베스핀가스로 사이오닉 병기를 이용하기 위한 총매로 사용하기도 하죠. 저그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드론이 미네랄의 성분을 점막으로 바꾸어 저그들의 표피에 흡수되게 만드는데요. 저그들의 단단한 뼈와 근육은 미네랄의 성분으로 보강한 것이죠. 그리고 베스핀가스는 저그들의 영양분입니다. 베스핀가스를 먹어 쉴틈 없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든 것이죠. You want a piece of me, boy. 스타크래프트의 골리앗은 영화 로보캅에 나오는 ED209를 모티브했습니다. 베타 버전 때는 완전 똑같이 생겼죠. 초상화를 보면 두건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많이들 착각하는데 리마스터가 나오면서 진짜 대머리인 게 인정되었습니다. You want a piece of me, boy. 저그의 자폭 유닛 스컬지는 일본의 자폭 특공대 카미카제의 영향을 받아 제작했고 수많은 저글링들은 2차 세계대전 반지하 일본 돌격대에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You want a piece of me, boy. 프로토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강력한 사이오닉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인구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전투 중 질럿들이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이것은 죽은 게 아니었고 치명상을 입으면 안전한 곳으로 강제 워프시키는 것이죠. 치료를 받은 전사들은 질럿으로 다시 등장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전사들은 드라군 같은 병기에 배치됩니다. 프로토스에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설정이죠. 하지만 테란처럼 메딕이 없는 것이 오게티인데요. 프로토스는 우월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라며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You want a piece of me, boy. 캐리어는 인공지능 무인 요격기로만 싸우지만 원래 배틀크루저보다 훨씬 강력한 함선입니다. 각 함선마다 행성을 초토화시킬 정도의 포들도 달려있다는 설정이지만 밸런스가 맞지 않아 약하게 변경되었죠. You want a piece of me, boy. 스타크래프트를 소재로 한 아케이드 슈팅 게임이 오락실에 있었는데 이름은 미션 크래프트입니다. 국산 게임이며 블리자드의 허락을 맞지 않은 게임이죠. 레이스와 뮤탈리스크, 스카웃 중 하나를 선택해 플레이하며
게임 방식은 1945와 똑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후속작으로 콘솔 종료 게임 스타크래프트 고스트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2002년 도쿄 게임쇼에서 티저를 공개하며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기대했었지만 2005년 무기한 연기를 선언해 발매되지 못했죠. 대신 스타2의 확장팩 노바비밀 작전 캠페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고스트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죠. You want a piece of me, boy. 스타크래프트2에서 노바와 토시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사실 둘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기억을 잃어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싸우고 있으며 일부 팬들이 소설로 치부했지만 놀랍게도 공식 설정이었죠. You want a piece of me, boy. 짐 레이너와 캐리건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 같은 스토리의 감동 요소 중 하나인데요. 짐 레이너는 사실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으며 가족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캐리건과 사랑에 빠졌죠. 지금은 정의로운 역할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테란 연합을 반역해 탈영하고 약탈과 살인을 저지르던 범죄자였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감옥으로 갔던 친구 타이커스도 캐리건을 구하기 위해 죽여버리죠. You want a piece of me, boy. 캐리건과 맹스크는 깊은 악연을 가지고 있는데 맹스크는 자신을 위해 활약하던 캐리건을 고의적으로 적응무리에 던져놓고 구해주지 않았고 훗날 적의의 여왕이 된 캐리건이 맹스크를 죽이며 복수를 하죠. 하지만 맹스크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캐리건이었습니다. 맹스크는 그저 광산채굴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망 후 가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권력자가 된 것이죠. You want a piece of me, boy. 지구 집정연합 UED는 스타크래프트 세계관 속 최강의 세력입니다. 프로토스보다 뛰어난 광역을 지녔으며 저그와 테란의 행적까지 멀리서 파악하고 있었고 세종족의 전쟁을 오래전부터 지켜보며 관찰하고 있었죠. 패배한 UED군도 일부 파병된 군대일 뿐입니다. UED가 마음만 먹고 다시 출병하면 저그 테란 프로토스가 다시 연합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3가 나온다면 UED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밸런스가 파괴되기에 설정을 약하게 바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You want a piece of me, boy. 블리자드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만든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김성모 화백의 작품이며 당시에는 괴작 취급받았지만 이 만화에 나온 내용들이 훗날 스타2에 많이 수입되어 재평가받고 있죠.